10년 후, 20년 후까지도 미래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는 버터와 치즈입니다. 우유에 있는 지방이 뭐 아주 깨끗한 무해한 지방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소가 항생제와 또 각종 첨가물로 인해서 이 지방 속에 여러 오염물질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터와 치즈에 들어있는 지방 그리고 남아있는 그런 단백질들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칩, 감자로 만든 프렌치 프라이입니다. 예, 감자 자체는 나쁜 음식이 아니죠. 감자를 쪄서 먹는다라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튀겼을 때 그 기름으로 인해서 트랜스 지방산이 생기고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역시 건강에 무척 해롭겠죠. 네, 이 프렌치 프라이를 자주 먹는 이 습관을 들인 아이라면 반드시 꼭 개선해 주시는 것이 이 암을 또 면역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넛입니다. 예, 도넛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밀가루 그리고 절반은 설탕입니다. 또 이것을 기름으로 튀겼잖아요. 보통 이제 식물성 기름 또 수소가 첨가된 트랜스 지방산이 생길 수 있는 기름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을 먹음으로써 아이는 이 세포막에 교란이 일어나게 되고 뇌 기능에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뭐 햄이나 소시지나 가공된 고기 속에는 질산 나이트로조 화합물이 있어서 발암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햄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여러 알레르기와 여러 질환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햄도 상당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이 고기를 드시겠다면 고기를 삶아서 소량 먹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가공식품과 또 패스트푸드, 뭐 치킨, 피자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이는 것은 현재 아이의 건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까지도 미래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이가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거의 뭐 집에 주지도 않고 좋아하는 뭐 고기 반찬, 뭐 햄버거, 치킨 이런 것만 준다면 지금 아이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건강 상태, 지금 먹은 음식의 건강 상태는 무려 24년 후에 더 정확하게 이 아이의 건강 상태에 좌우된다고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공식품, 미네랄이나 비타민, 이런 미량 영양소들, 뭐 식물 영양소들,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 24년 후에 암에 걸릴 환경을 만든다라는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의 미래에,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단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 주시기를 바랄 텐데요. 미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크푸드나 인스턴트 이런 음식들은 반드시 암과 관련된 또 다른 질병들을 걸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 때 암에 걸리는 일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뭐 중이염이나 감기나 또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또 늘 이 또 항생제를 또 달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 질병들은 또 나중에 여러 만성질환과 암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건강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아이가 먹고 있는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는지 또는 가공식품 독소를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원래 자연의 음식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음식은 사람의 몸이 기계가 아니라 자연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좋아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원숭이에게 만약에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숭이가 자라나고 있는 그 동물원에 가게가 있다. 햄버거가 늘 보여진다. 그럼 원숭이는 어떨까요? 햄버거만도 먹겠죠. 또 그렇게 길들여질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또 뭐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이상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환경 속에서 그 음식을 자주 받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가정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먼저 스스로 드시면서 이 음식들이 늘 노출되어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거실 탁자나 또는 주방에 아주 맛있는 과일 또는 뭐 견과류, 씨앗류
이런 채소들을 늘 노출시켜서 아이가 익숙하게 그 음식들을 보고 또 냄새를 맡고 또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과자나 뭐 빵이나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음식들을 사실은 주방에 없어야 돼요. 많이 보여지니까 아이들은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과자를 진짜 많이 사는 거예요. 뭐 라면 같은 거, 또 쉽게 즉석에서 요리할 수 있는 음식들을 매우 많이 사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를 변화시키는 두뇌 음식이란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조엘 펄먼이 나오는데요.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모든 이 환경을 좋은 음식들, 자연의 음식들로 가득 이 환경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과일이나 채소나 견과류나 콩으로 만든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면서 맛있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자연의 음식들, 좋은 음식들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음식들을 최대한 많이 노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의 사례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 어떤 아이가 늘 이제 싸우는 음식이 뭐 햄버거 같은 거, 뭐 치킨 같은 거 이런 음식들만 늘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그 조엘 펄먼의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저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부모님이 정말 아이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부모님의 건강부터 좋은 음식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나쁜 음식은 두지 않는 것, 그러면 아이들은 많이 보고 많이 냄새를 맡고 많이 먹는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아이의 식습관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뇌 기능에 반드시 DHA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DHA 지방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뇌 기능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집중을 잘 못하는 학습 장애가 생긴다거나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굉장히 주의가 산만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만한 아이를 보면 애가 성격 이상하네 요게 아니고 먼저 이 뇌 기능에 필요한 DHA 지방산이 공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부 좀 못해도 큰 문제 없으면 괜찮은데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격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난폭하고 굉장히 산만하고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생기고 심지어 정신질환까지 뇌의 기능의 발달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DHA 지방산이 있는 음식을 꼭 선택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